보시죠. 76페이지죠. 76페이지 20번 묵권들입니다. 묵권들에 관한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요. 맞죠. 76페이지 20번 뭐죠? 을은 대리권 없이 행위 능력자인 갑에 임의 대리인으로 행사하여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보시면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경우 갑은 병 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이런 것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지금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묵권 대리인이고 대리권도 없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기속이 되려면 요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리권이 없다면 갑에게 효과가 없다. 무효인 거죠.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효과가 무효라는 말은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이 등기는 일단은 뭐란 얘기죠? 무효란 얘기죠. 다만 갑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을이 위 계약에 따라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준 경우 갑은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2번입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해줘야 되는 거고 따라서 묵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묵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요 병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묵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는 않지만 묵권 대리인이 반드시 행위 능력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묵권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없어서 제한 능력자라면 병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2번 을이 위 계약 당시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을은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 본인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3번 갑이 을의 묵권 대리 행위를 알면서 또 병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하여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묵시적 추인이죠. 그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 자 일단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추인은 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 추인은 묵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묵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인은 묵권 대리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묵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 같습니다. 자, 묵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채고할 수 있습니다. 요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채고할 수 있고 채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죠. 또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알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고 철회는 누구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추인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거죠? 철회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그 추인을 묵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여전히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묵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하였다면 병이 그 추인 사실을 몰랐더라도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되기. 답은 4번이죠. 5번. 갑에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갑에게 효력이 있다. 맞죠?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다는 거, 추인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1번입니다. 갑은 을의 대리인이라는 병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좀 틀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요 무권 대리인 누구죠? 병이고 본인이 누구죠? 을이고 상대방이 누굽니까? 갑이죠. 그러면 갑을 병을 막 뒤죽박죽 해놨잖아요. 이유는 뭐죠?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옆에다가 요 정도는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문제를 여러 번 안 읽고 한 번만 읽게 되고 이런 거 안 써놓게 되면 자꾸 여러 번 읽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1번. 갑에 대하여 병에게 대리권을 수유함을 표시한 을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과 과실 없이 계약을 체결한 선의 갑에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죠. 2번. 을로부터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병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담보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매매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죠. 권한을 넘었고 그 다음에 병에게 매매 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다고 갑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런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3번. 판례에 따르면 부부관계 있는 을과 병 사이에 일상가산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5. 왜냐하면 기본 대리권은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4번. 병의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갑이 과실 없이 병과 계약을 하였다면 을은 계약상 책임을 진다. 5. 여기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자, 5번이 답인데, 자, 표현들이라는 것은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 대리가 표현들이고요.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본인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5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들의 경우 을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갑에게 과실이 있으면 을의 책임을 경감될 수 있다고 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22번입니다.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그러면 또 이제 달라졌어요. 그죠? 상대방이 누구죠? 병이고 무권 대리인이 누구죠? 갑이고 본인이 누구죠? 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옳은 걸 쳤습니다. 1번.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X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요? 상대방. 병이 선택할 문제지 무권 대리인 자신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1번이 X죠. 2번.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즉시 갑에게 계약을 추인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추인했죠? 무권 대리인에게.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니까 계속 보시면 갑이 병에게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맞나요? 자, 지금 먼저 뭐가 빠릅니까? 철회가 빨라요? 추인이 빨라요? 추인이 빠른 철회, 먼저 어떻게? 추인했고, 그러한 구조,
9.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갑에게 계약 철회를 통보했어요. 그럼 뭐가 빠르죠? 자, 보자고. 순서를 보시면 지금 을이 즉시 갑에게 뭐 했습니까? 추인했죠. 그 다음에 병이 계약에 뭐죠? 철회를 했죠. 그러면 뭐가 빠르긴 해요? 추인이 빠르긴 하죠. 근데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이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럼 뭐가 유효한 거죠? 철회가 유효한 거죠. 그잖아요. 그죠? 아직 이해를 못하시대. 다시 한번 보세요. 순서로 보시면 추인이 먼저 됐고 철회가 나중에 된 건 맞아요. 근데 이 추인을 누구에게 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그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뭐가 유효한 거죠? 철회가 유효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된 거죠? 철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가 됐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쌍방 모두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된다. 아, 표정이 좀 어두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을이 즉시 갑에게 계약을 추인했어요. 근데 추인을 하긴 했는데 누구한테 했습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그죠? 그러면 했고, 그 다음에 또 추인했고, 그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이죠. 그럼 병이 뭐란 얘기예요? 선이란 얘기예요. 갑에게 계약에 철회를 했어요. 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추인이 유효하냐 철회가 유효하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응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추인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뭐가요? 철회가 유효한 거죠. 따라서 철회된 겁니다. 철회됐으니까 갑과 병과 을 간에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행을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계약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병은 을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왜냐하면 철회가 된 거니까. 추인이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철회가 된 거죠. 3번.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을이 그 기간 내에 병에게 추인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죠? 추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최고했고 그 기간,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지난 후죠. 그죠? 지난 후에 병에게 추인을 통보했다면 추인을 뭐 한 것으로 확정된 거죠?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니까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최고가 유효하려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4번.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죠. 자, 추인은 단독형입니다. 따라서 하려면 전부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조건을 붙인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에 병의 동의가 있어야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참 4번도 잘 나와요. 5번.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갑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결국은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권 대리인이 반드시 뭐 해야 돼? 행위 능력자야 되니까 5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조금 문제 지문이 복잡한 게 느껴지지만 다들 중요한 질문들이니까요. 꼼꼼히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23번이죠. 갑의 자을은 허락도 없이 갑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병에게 갑 소유 부동산 A에 대하여 1억 원의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거죠. 일단 드디어 이제 갑과 을이 뭐가 됐죠? 정상이 됐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무권들인데 특징은 을이 아들이죠. 잘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타당한 걸 찾습니다. 1번.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추인을 거절하였다가 다음날 다시 추인했어요. 그러면 추인이 거절된 겁니까? 추인된 겁니까? 거절된 거죠. 그죠? 거절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것은 한 번 뱉은 말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을 거절했다면 거절이 된 것이고 다음날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한 다시 뭐 할 수는 없어요? 추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것이 아니라 추인이 거절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죠? 2번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에게. 이를 모르는 병이 철회하여도 그 철회는 무효이다. X죠. 유효죠. 왜요?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추인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4번 만일 갑이 병에게 매매계약을 1억 5천으로 하면 추인하여 주겠다고 했어요. 변경을 가진 추인이죠. 변경을 가진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변경을 가진 추인은 뭐 한 거죠? 거절한 거죠. 지금 1억에 매매 계약했는데 1억 5천이면 추인하겠다라는 말은 1억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추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럼 거절한 것이니까 이미 뭐가 됐어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거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까 병이 뭐 할 이유도 없어요? 철회할 이유도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사망하여 을이 갑을 상속한 경우에는 을은 주인을 거절할 수 없다. 맞죠? 이건 다 아시죠? 뭐죠? 금반환의 원칙이죠.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상속을 받은 후에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을은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병이 갑에게 철회권 행사하기 위하여는 먼저 채권 행사해야 한다. X 그럴 필요는 없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4번이죠.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해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반복적인 문제인데 3번 보시면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X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상대방은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아요? 추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선이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는데 스스로가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 문은 반복적이죠. 25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을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을 보시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아는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X죠. 자, 왜냐하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하죠. 따라서 선의이고 무과실하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알았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행위능력자 갑은 대리권 없이 을을 대리하여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해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또 이제 갑과 을이 바뀌었죠.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다르지만 기본적인 지문들은 계속 뭐예요?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 다양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뭐요? 정확하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옳은 걸 찾는데 1번. 본인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하니까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 향하의 효력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2번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는데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알았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는 2번 지문은 X가 되고요. 4번, 3번.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는 않죠. 이게 뭐예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3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가여 갑은 무권 대리인은 병에게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상대방은 체고할 수 있는데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체고할 수 있으므로 악의 상대방은 체고할 수 없다.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 또 나왔죠? 갑의 대리권 없음 알지 못한 병은 선의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을이 갑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했어요. 누구한테요? 무권대리인에게.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이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철회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넘겨서가지고 27번입니다. 갑의 무권대리인 을은 갑소 X토지에 대한 관련서를 위조하여 갑의 이름으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권대리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이건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3번이 답이죠. 을이 갑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 소유자가 되면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주인을 거절할 수 있다. X.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죠. 답은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2번이 답이죠.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뭐죠? 추인의 상대방은 뭐가 없습니까? 제한이 없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요. 물론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없다는 질문은 너무나 당연히 뭐죠? X가 되겠죠. 그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무권 대리니 표현 대리니 따지는 이유는 요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해야죠. 만약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면 책임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표현 대리니 무권 대리니 해지니 취소니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따라서 1번. 강행법규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도 표현들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X. 법률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무권 대리니 표현 대리니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이 답이죠.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 상대방의 제한이 없죠. 따라서 무권 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인데 이것도 참 잘 나옵니다. 자, 표현들은 뭔가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무권 대리가 뭐죠? 표현 대리죠. 다시 말하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 대리의 일종인 거죠. 따라서 3번.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 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X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 상대방이 유권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 따질 필요가 없고요. 4번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5번 표현대리에 성립된다면 상대방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가 없으니까 5번도 답이 될 수는 없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30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수권을 했죠. 근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었죠. 그러면 이 매매 행위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을은 표현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2번.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 죄송합니다. 1번 X적이죠. 자, X냐. 왜 X냐면, 자,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표현들이 성립됐으면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1번은 뭐죠? X죠. 그 다음 2번. 표현들이 성립된다면 깎을 수 없죠. 따라서 과실 상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전히 최고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누구만이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4번 또 나왔네요.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해야죠. 법률행위 자체가 만약에 무효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권대리인지 표현대리인지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4번.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죠. 왜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수업하면 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을이 어떻게 갑의 땅을 팔아먹느냐. 첫째,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갑의 소유인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대리권이 있다면 뭐가 돼요? 유권 대리가 되는 거고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이라고 뭐 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무권 대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으니까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것이지 뭘 수는 없어요? 무권대리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간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예요. 무권대리도 뭐가 될 수도 없어요? 표현들에 성립될 수는 없으니까 병이 선의 무과시더라도 표현들에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9회 때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어야 뭐죠? 무권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초인 거죠. 그래서 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야 비로소 무권대리가 된다는 질문은 최근 들어도 계속 뭐하고 있어요? 답으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이 아니잖아요. 법무사 민법이 아니잖아요. 판례 몰라도 돼. 그렇지만 무권대리가 뭔지는 어떻게 해요? 알아야 한다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이기 때문에 요 현명이 필요해야 무권대리 된다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답으로 선택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셔야 돼.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31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죠? 왜요? 무권대리니까요.
2번,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맞죠?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죠. 3번이 답이죠.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병의 갑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최고는 선, 악, 불문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임대 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했어요. 변경하고 한 추인이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게 되면 소급효가 있죠. 따라서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효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어렵지 않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권 대리가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갑을 병이 등장하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이상한 깨알 같은 판례를 잔뜩 뭐 하고 있어요? 외우고 있다면 최근 기출 문제 보다시피 그 판례하고 상관이 없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공인중개사 민법입니다. 더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사실관계만 뭐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보시면 아 1번 보시면 강행복귀 위반의 무효예요? 무효면 표현들이 무권들이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표현들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죠. 자, 자기계약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이것도 뭐예요?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죠. 이것도. 그렇죠? 따라서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부터가 4번.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자, 대리권 남행이죠. 진위한 의사표시하는 민법규정 유추 적용되니까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무효죠.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는 보존행위겠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무효입니다.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니까 본인의 추인 여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무효와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